채원인데요. 저 목소리가 커서 좀 잘 들리실 거야. 아, 저는 뭐 자랑할 건 아닌데 3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대장도 많이 잘라냈어요. 많이 잘라내고 항암도 12번이나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.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그랬는데 우리 정경아 이 족장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또 둘도 없는 친구거든요. 근데 저 친구로 이제 인해서 제가 맨발을 알게 돼서 제가 요새 한 달 동안은 이제 뭐 언니가 미국에서 와서 여행 가이드를 해준이라고 이제 참석을 못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. 근데 어찌됐든 그 전에 이제 요 천지빛깔이 전부터 저는 이제 맨발을 했었고요. 맨발을 해서 제일 저한테 좋았던 게 뭐냐면 맨발만 하고 나면 기절을 하고 자요. 너무 숙면을 취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잠을 정말 기절하는 것처럼 하고 자는 게 저한테는 조금 맨발이 저는 장이동에서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동네가 북서울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맨발을 이제 주로 많이 했어요. 근데 어찌됐든 다른 거는 뭐 일단은 환자가 잠을 못 자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잠을 잘 자니까 먹는 것도 잘 먹고 제가 잠을 잘 자니까 살이 수술할 때 22kg가 빠졌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22kg 플러스 4kg가 더 쪘어요. 더 쪘어요. 더 찌기는 했는데 이제 조금 빼기는 또 빼야 되지만 잠을 잘 자니까 먹는 것도 잘 먹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생각지도 않게 또 이제 웃음 강사 자격증도 따서 웃음 강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맨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준 저희 우리 족장님 친구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회장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준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